우리도 많이 싸워. 방송에서도 리얼하게 싸우는데 요즘에 조금 더 안 싸우는 거지.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이 어딨니? 우리는 싸우면은 진짜 심하면은 진짜 헤어지네 만에 이제 그렇게까지도 싸우고 정말 연병에 진짜 거의 뭐 초등학생 싸움? 왜 뾰로롱을 이렇게 이쪽으로 하지? 이런 걸로 우리는 끝까지 가가지고 야 끝내. 우리는 그렇게 싸워. 이런 걸 솔직히 이제 이런 걸로. 물론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되게 놈들이 봤을 때 야 뭐 쟤네놈 저런 걸로 싸워라고 할 정도로 그래. 난 간장게장 먹으러 갔다가 여자친구가 간장게장 짱 맛있었지? 이랬는데 좀 비리긴 한데 맛있었네 라고 했다가 싸움. 왜? 그게 왜 싸워? 이거는 미쳤다. 미친 거 아니야? 근데 어떻게 내가 맛집이랑 어떤 그 처먹었는데 어떻게 너는 별로라고 할 수 있어? 어머 아. 별꼴이다 너 씨. 야 너무 말만 들어도 숨 막힌다. 이게 싸울 일이야? 길에서 비리다고 했는데 뭐 그게 왜? 어 존나 숨막혀. 진짜 말만 들어도 어떻게 만나? 여자친구의 친구 데리러 갔다가 데려다줬는데 톨비 1,000원 그 친구가 내게 했다고 써. 별의별 사람들 많아. 야, 서로 친구라고 또 밀어주고 땡겨주고 보듬어주고 돈독하네 의리. 톨비 씨 1,500원 했으면 야 칼부림 났겠다 아니. 저것도 그거야? 아니 오빠는 어떻게 또라이도 아니고 내 친구가 톨비를 내게 할 수 있어? 나 오빠 때문에 씨발 나 쪽팔린다. 오빠 씨발 1,000원도 없어? 아 목소리 씨. 아 이랬을 거 아니야. 아 나였으면은 내리라고 했을 거야. 야 내려 이 씨. 다양성의 존중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좀 아닌 거 같아. 아무리 이 다양하더라도 동그라미를 세모로 말하는 사람한테 다양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내가 부활이 헐거운 부분이 있지.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잖아 그래도 그쵸? 뭔 말이야? 동네 40대 아줌마 조그마한 맥주집을 하고 있고 끼부린 자는 거잖아. 그러니까. 남편이 있고 세상 남자 다 자기 건 줄 아는데 남친 둘이나 있는데 동네 남자들 다 꼬시고 댕겨. 이게 왜 고민이야? 자기 남편한테도 그런 거 아니야? 끼부리고? 그 뭐 남편이 뭐 이렇게 좀 맞장구 쳐준 거야? 단호하게 남편이 하면은 상관이 없어. 근데 뭐 네 남편도 같이 거기 가가지고 맞장구 치면서 같이 쳐놀고 이러면 문제인 거고. 아 한 번이 아니라고? 네 남편도 문제인데? 남편도 문제지. 동네에서 그게 뭐 하는 거야? 네 안전 무시하는 거지. 집 근처에서 일부러 가는 게 아니어도 왜 그렇게 남의 남자한테 한장을 해? 굶주렸나? 그럴지도 모르지. 궁뎅이를 비빈다고? 애인 있는 걸 남편이 몰라요? 그 여자가 애인 있는 걸 남편이 모르는 거랑 그게 뭔 상관이야? 네 남편이 유부남인데? 아이씨 그게 무슨 상관이야? 그게 뭔 상관이야? 그 여자가 애엄마건 지랄이건 아무 상관 없는 거지. 자기가 유부남인디. 아니 그리고 그런 여자들은 이쁜 거랑 상관이 없어. 못생겨도 그 자래. 모르지 그거. 다 이쁜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존나 그런 쓰긴 여자들이 있어. 빅엿을 먹이고 싶다는 건 뭐야? 그거는 빅엿이 아니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지. 찾아가! 난장과 테이블 다 엎어! 아, 나 같으면 눈깔 뒤집어져가지고 못 있겠다. 그꾸라지 보고 나는. 아, 눈깔 뒤집어지. 입장 바뀌어도 마찬가지야. 네가 술집 갔는데 사장 남자 새끼가 너한테 그 X라 해봐. 쌩 죽여버렸어. 아니 그러면 어디를 가는 거야? 술집을 안 가고. 어디서 그런다는 거야? 길거리에서 동네 남자들한테. 아그 길거리에 이렇게 사람 지나가는데 남자만 보면 와가지고 씨발 강아지들 그 오줌 싸는 거 마냥 유지한다는 거야? 어! 오빠! 어디 가? 맥주 한잔 하러 와! 아 미친 뭐 어디 방석이야? 아 근데 존나 싫다. 저런 거에 넘어가는 남자 새끼도 한심하고. 그렇지. 내가 들어도 그냥 그 여자가 끼부리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. 아니 내 남편, 내 남자한테 끼를 부리는단 자체가 나 빡치지. 몸에 전선 들고 댕겨. 나 만질 것 같으면 전원 눌려가지고 피카츄 마냥 지져버려. 아, 술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끼가 장난 아니야. 어머 삼촌 막 이러면서. 어머 오빠 오랜만이다. 요즘 왜 뜸해? 딴 데 가게 가는 거 아니야? 어떤 어린 년이 가게 차렸어. 어 씨발. 거긴 룸이고. 아 호프집 얘기하고 있는 거야. 호프집. 내가 봤을 때는 남편이 와이프를 호구로 봐. 너무 착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런 년이 찝쩍거려도 만지세요 누나. 그러는 거야. 아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자기가 이렇게 얼마나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. 지금도 아무런 욕을 처먹는 게 없어서 그렇지. 지가 아주 잘난 자라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. 처맞기 전까지는 몰라. 그러다가 개 처맞아봐야 돼. 진짜로 딴 데 가서 장사하라고 막 세게 나가고 막 해야 돼. 세게 하려면 어쨌든 시장이라 그러잖아. 그거지. 동네 사람들!
여기서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. 아 그건 너무 장난 같잖아. 그게 뭐야 무슨 거. 그러니까 말이 이렇다는 거지. 내 여자지 흥내라니까. 동네 사람들. 저건 노래 자랑이야? 여기 호프 좀 애주매미가 내 남편한테. 하나도 안 무섭다고. 호비호비해서요. 아 장난치지 마. 아니면은 관리실 아저씨한테 마이크 좀 빌려. 아니 무슨 관리실이 왜 나와. 집에서 빌라 주민이 그런 게 아니고 동네 시장 통에 있는 호프집 치킨튀김 아주맴이라고. 아니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. 당한 사람들 씨발 그러면 다 관리실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. 아니 거기서 어떤 또 미친 X가 그 아파트에다가 안녕하십니까 여기 뭐 호프집 앞에서 상추장 담아신 남성분 있으면은 지금 관리실로 오세요. 누가 나와. 다 걸리는데.